32만 15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은 는 동사는 희귀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며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양 분야의 신약 창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국내 바이오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 FDA 승인을 받은 혈우병 치료제 엡스틸라의 핵심 연구진이 바이오 신약을 연구개발 중 2021년 5월 CDO 한트랙트 디벨롭먼트 오어거너제이션 전문 회사인 프로티움 사이언스를 신규 설립.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6년 12월에 설립되어 혁신 신약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음. 대시 저분자 합성 신약과 유전자 제조합 바이오 신약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희귀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연구 개발을 수행 중임. 대시 면역 항암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2분의 1상을 진행 중이며 자궁내막증 치료제는 유럽에서 임상 2회 이상. 혈우병 우회인자 관련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 1상을 준비 중임. 재무 대시 한소제약황 NC403 자궁내막증 치료제의 중국 지역 내 임상 및 상업화 권리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 관련 기술 수출 수익 발생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과중한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 기조 지속되었으나 매출 급증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파생상품 평가 손실, 지분법 손실 등의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혈우병 우회인자 치료제 2 7710의 국내 임상 1상 승인, 면역항암제 2 2218과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1 비상 진행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 티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5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티움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35위입니다. 티움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2,432만 3,731주입니다. 티움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티움바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7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39배, 24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3억 원, 마이너스 327억 원, 마이너스 2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1억 원, 마이너스 323억 원, 마이너스 314억 원입니다. 티움바이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4번지 54%이고 유보율은 333.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4.12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0.